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이찬호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12월 9일 커밍순 무엇일까요? 물론 저희 방에서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찬호님이 작사, 작곡한 참 좋은 날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문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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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또배기 이찬호는 12월 9일 디지털 싱글 참 좋은 날 발표. 찬또배기 이찬호이 신곡으로 돌아옵니다. 29일 이찬호 오피셜 인스타그램에는 이찬호 세컨 디지털 싱글 참 좋은 날 12월 9일 저녁 6시 릴리즈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새 디지털 싱글 참 좋은 날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한껏 시크함을 뽐내고 있는 이찬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찬호의 남다른 비주얼과 신곡 소식은 팬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편 가수 이찬호는 셀럽 인기 순위 서비스 최애돌 셀럽에서 지난 11월 1일 3억 153만 2794표를 받아 가수 카테고리 제13대 기부여정에 선정됐습니다. 이찬호의 이름으로 미랄복지재단에 전달될 기부금은 코로나19로 고립된 장애인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이찬호는 지금까지 총 17회 기부하며 누적 기부금액 85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최애돌 셀럽 총 누적 기부금은 3,750만원입니다. 네, 이찬호님 오는 12월 9일 참 좋은 날 축하드리면서 오늘 SBS 더 트롯쇼 우리 1등 11월 왕중왕 꼭 차지하기를 바라면서 현장 투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날 잠시 들어보면서 우리 이찬호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수명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호님 최고의 날과 되십시오. 근데 이찬호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한번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호 최고, 찬스 팬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그대 없이 숨 쉴 수 없고 평생토록 그대만 지켜줄게요. 그날 우리 남는 날또 시련이 숨 쉴 수 없고
두 손 꼭 잡고 함께